PTGUI로 파노라마 작업을 한 후에 최종적으로 렌더링한 파노라마 이미지에 GPS 데이터를 넣은 후 제가 개발한 CAL 파노용 파노그래퍼 구글 맵 플러그인을 사용해서 구글 맵을 포함한 파노라마 컨텐츠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파노라마 이미지에 GPS 데이터를 넣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PTGUI로 파노라마 작업을 한후 최종적으로 렌더링을 할때 크리에이트 파노라마 탭에 있는 메타데이터라는 버튼을 클릭해서 Find the location이라는 텍스트를 클릭한 후, 구글 지도가 열리면 촬영한 위치를 검색한 후, 촬영한 위치가 검색되었으면 위치를 확인한 후, 내가 촬영한 위치를 마우스로 클릭해서 해당 위치에 GPS 데이터를 복사한 후 PTGI GPS 데이터를 입력하는 란에 붙여넣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크리에이트 파노라마 버튼을 눌러서 렌더링을 해서 GPS 데이터를 넣는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번 경우에는 PTGI에서 GPS 데이터를 넣지 않고요. PTGI에서는 최종적으로 렌더링 작업만 하고요. 그리고 후 작업으로 GPS 데이터를 SDC라는 이미지 뷰어, 그러니까 이미지를 보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세 개의 파노라마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현재 이 파노라마 이미지 안에는 GPS 데이터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SDC라는 소프트웨어를 구동해서 이미지를 열어보겠습니다. 자, SDC 정품은 SDC 안에서 구글 맵을 띄워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트라이얼 버전은 이 기능이 활성화가 안 되고요. 정품을 구입해야지 이 기능이 활성화가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파노라마는 확인을 해보면, 개발 뷰어로 확인을 해보면, 여기가 위치가 전주 풍남문 주변입니다. 전주 풍남문 주변이니까 구글 맵 검색에서 전주 풍남문이라고 검색을 하면, 바로 위성으로 보자면 바로 촬영 위치는 요 위치에서 촬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파노라마가 지도하고 위치를 봤을 때 지금 북쪽이 안 맞거든요. 그래서 북쪽을 또 맞추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GPS 데이터를 먼저 넣어볼게요. 그래서 내가 선택한 이미지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한 다음에 맵 메뉴 부분에 플래시 온 맵을 클릭하면 현재 여기 메타 태그에 GPS 데이터가 안 들어가 있는데요. 이걸 클릭하면 GPS 데이터가 이제 최종적으로 들어가게 하는 작업을 할 겁니다. 제가 촬영한 위치는 확인을 해보면 뷰어로 확인을 해보면요. 바로 이 횡단보도, 풍남문 앞에 그 횡단보도에서 약간 벗어난 인도 위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치는 대충 횡단보도에서 조금 벗어난 이 위치에서 촬영을 한 거고요. 그러면 북쪽은 여길 기준으로 해서 도로를 한번 대각선으로 건너는 부분이 북쪽이 되겠죠. 북쪽 부분을 확인한 다음에
일단 어쨌든 이렇게 위치가 확인됐으면 Save All 버튼을 누르면 여기에 GPS 데이터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 이미지에 GPS 데이터가 들어가면은 이렇게 위치 표기, 구글 맵의 GPS 데이터 위치 표기 아이콘이 생기고요. 아이콘이 안 들어가 있는 것은 GPS 데이터가 안 들어간 겁니다. 확인을 해보면 다른 이미지들은 GPS 데이터가 안 들어갔죠. 자, 일단은 북쪽을 이 이미지가 지금 북쪽이 안 맞기 때문에 이 파노라마 이미지에 북쪽을 또 맞춰 보겠습니다. 일단 차정된 위치에서 도로 방향으로 대각선으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 이미지를 일단 PTGI로 열어서 파노라마 에디터 창을 띄운 다음에 지금 북쪽이 풍남문 방향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여기가 아니라 제가 찍은 촬영한 위치가 이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서 도로를 대각선으로 건너는 부분인 바로 이 정도 부분이 북쪽이 되는 거죠. 이쪽 마우스가 위치한 부분이요. 자, 그래서 센터 버튼을 클릭한 다음에 얘를 센터로 보내면 북쪽이 가운데 와야 되니까요. 센터 부분을 마우스로 클릭하면 북쪽이 이제 가운데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북쪽이 가운데 위치하게 한 다음에 크리에이트 파노라마에 가서 자, 메타 정보를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되게 애시디스에서 GPS 데이터를 넣었기 때문에 메타 데이터가 들어와 있죠. 이 상태에서 다시 이제 북쪽으로 렌더링을 하는 거니까 이 이미지가 지금 이름이 A001이거든요. 제가 A를 미리 붙여놓은 거고요. 최종적으로는 이제 001로 렌더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001로요. 그래서 이제 크리에이트 파노라마 버튼을 누르면 북쪽이 설정된 북쪽으로 수정된 그 파노라마 이미지가 만들어졌죠. 그러면 얘는 필요 없는 거니까 북쪽이 틀린 거는 필요가 없죠. 그래서 삭제하고 그래서 1번 파노라마 이미지는 이제 북쪽과 GPS 데이터까지 이제 들어간 거고요. 두 번째 파노라마는 여기가 이제 그 한옥마을이거든요. 전주 한옥마을이라고 검색을 하면 구글맵에서 한옥마을이 이제 나옵니다. 얘는 촬영 위치가 바로 이 위치가 되는데 이 파노라마도 마찬가지로 오른쪽 마우스로 맵 메뉴에서 플래스 맵을 활성화한 다음에 촬영한 위치에 마우스를 드래그해서 뭐 촬영한 위치를 대발 뷰어로 확인을 해보면 바로 이제 그 한옥마을의 중심부 그렇죠? 중심부에서 촬영했고요. 이 복이라고 쓰여져 있는 이 건물이 지도상에서 바로 요 건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촬영 위치에서 거의 이 끝부분이 이 건물의 끝부분이 북쪽이 되는 거죠. 어쨌든 위치를 이렇게 바로 잡았으면 바로 위치를 주면 Save All 하게 되면은 여기에 GPS 데이터가 들어갑니다. 즉이 이미지에 지금 현재 GPS 막 저기 아이콘이 들어가 있지 않는데요. 얘를 누르면 GPS 데이터가 들어가면서 여기에 GPS 데이터가 들어가 있다는 아이콘이 생깁니다. 자, 세이브 하면 생겼죠. 그렇죠? GPS 데이터 들어갔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북쪽을 맞춰주기 위해서 002 이미지인데 PTGI로 띄우겠습니다. PTGI로 열은 다음에 얘도 이제 파노라마 에디터 창을 띄운 다음에 센터가 이 복이라는 건물의 맨 끝부분 이 부분이 이제 북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센터로 보내면 그러면 이제 북쪽이 설정이 된 겁니다. 그렇게 북쪽을 설정했으면 다시 이제 크리에이트 파노라마로 가서 얘를 이제 002로 할 거거든요.
602 이미지로 예, 크리에이트 파노라마 한 다음에 예, 끄고요. 자, 그러면 002 파노라마도 북쪽이 맞아진, 그러니까 북쪽이 재설정된 002 파노라마가 만들어졌고요. 그러면 얘는 이제 필요 없는 거죠. 필요 없는 건 이제 지워버리고. 그다음에 세 번째 파노라마가 이제 GPS 데이터가 안 들어가 있는데요. 세 번째 파노라마는 전주 정동 성당입니다. 전동 성당이라고 검색하면 예, 바로 이 가운데 부분이거든요. 얘를 이제 확대해서 보면은 촬영한 위치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른쪽 마우스로 맵에서 플레스 온 맵을 클릭해서 아이콘이 나오면 촬영한 위치는 바로 이분이 성당 안으로 들어오는 입구 문이거든요. 그 문에서 이 정도 떨어져 있는, 그리고 여기 이제 앞에 그 성당에 앞에 있는 저게 동상이고요. 그래서 동상 앞부분에서 촬영했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이제 촬영을 한 거고요. 촬영을 한번 확인을 해보면, 예, 바로 이제 문이 있고요. 그치? 이거 들어가는 문이 있고, 반대편에 이렇게 동상이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바로 이 부분에서 촬영을 했기 때문에 촬영한 위치를 확인을 한 다음에 지도상에서는 바로 여기서 동상 동상에서 성당 쪽으로 안쪽으로 살짝 들어와 있죠. 그러면 여기서 성당 쪽으로 안쪽으로 이렇게 살짝 들어와 있는 이 위치에서 촬영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위치가 확인됐으면 세이브 올 해서 GPS 데이터를 넣어야 되겠죠. 자, GPS 데이터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또 얘를 가지고 북쪽을 맞춰야 되니까 얘 북쪽은 이 위치에서 문 쪽으로 입구 쪽으로 나가는 부분이 북쪽이 되겠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PTGI로 열은 다음에 파노라마 에디터 창을 띄워서 바로 센터로 보내는 아이콘을 클릭한 다음에 바로 이 정도 부분이 이제 북쪽이 되는 겁니다. 얘를 이제 가운데로 이렇게 보내면, 그러면 이제 북쪽이 설정이 된 거죠. 그런 다음에 파노라마를 다시 렌더링을 합니다. 얘는 이제 3, 003. 보고서 파노라마를 다시 렌더링을 하면, 그러면 이제 GPS 데이터를 포함한, 그리고 북쪽이 수정된 최종 파노라마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전 거는 이제 필요 없고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즉, 파노라마 자체 이미지에 GPS 데이터를 포함하고 정북이 가운데 오게끔 수정된 파노라마 이미지가 이제 준비가 됐으면, 얘를 가지고 KR 파노의 VTOR, 우리 흔히 많이 쓰이는 메이커 VTOR 툴을 이용해서 얘를 파노라마 투어로 만들 겁니다. 그렇게 만들면 이미지 안에 GPS 데이터가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 투어에는 GPS 데이터가 자동으로 SML 파일 안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자동으로 구글 맵이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모두 다 선택하고요. 얘를 이제 메이크 파노라마 버추얼 투어 여기서 한꺼번에 선택해도 되게끔 설정을 해야 되겠네요. 메이크 파노라마 버추얼 투어 오케이 한 다음에 자, 메이크 파노라마 버추어 투어. 요거를 이제 클릭하면, 자, 파노라마 콘텐츠가 이제 만들어집니다. 구글 맵을 포함한 파노라마 콘텐츠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구글 맵은 그냥 내 컴퓨터에서 바로 실행하면, 파노라마 콘텐츠를 바로 실행하면, 보안 설정 때문에 실행이 안 되고, 그 다음에, 플래시 파노라마로 뜨기 때문에 구글 맵이 아니라 빅맵으로 뜨게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구글 맵은 더 이상 플래시 버전 맵을 서비스하지 않기 때문에 플래시 뷰어로 뜨게 되면은 구글 맵이 안 뜨고 빅맵이 뜨는 거고요. 웹지의 방식, 즉 HTML5 방식으로 띄우게 되면은 구글 맵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글 맵을 사용하고 싶으면 반드시 비호는 HTML5 형식으로 열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다 만들어졌고요. 폴더가 생기면서 이 안에 이제 파노라마 컨텐츠가 만들어졌죠. 그것을 바로 이제 만들어진 컨텐츠를 이제 탐색기에서 바로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되면, 그러면 내 컴퓨터의 보안 설정 때문에 뷰어는 플래시 뷰어가 뜨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맵도 빅맵이 뜨는 건데, 지금 네트워크, 그러니까 보안 설정 때문에 맵이 현재 안떠 있는 상태고요. 이것을 내 컴퓨터에서 바로 보고 싶, 바로 오는 방법은 케알파노의 서버 테스팅, 케알파노 서버 테스팅을 클릭해서 서버 테스팅을 활성화한 다음에 이 안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불투어 이 부분이거든요. 여기서 요 제가 만든 건 이게 지금 만든 건데 얘를 이제 확인을 해보면 자 이렇게 이제 북쪽이 이제 먼저 열렸고요. 지도를 한번 띄워보면 지금 구글 맵 상에서 구글 맵 상에서 지금 이 부분이 전동성당 부분이고요. 예. 자, 이렇게 구글 맵이 포함된 그 컨텐츠가 만들어졌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 구글 맵을 사용하지 않고 이 구글 맵을 사용하지 않고 제가 만든 구글 맵 플러그인을 사용해서 다시 한번 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이 구글 맵을 띄울 수 있는 이 버튼을 없애야 되거든요. 없애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생성된 KR, 저기, 그, 컨텐츠에서, 즉, 생성된 파일에서, SN 파일을, 투어촌 SN 파일을 텍스트 편집기로 연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저기, 맵 타입 있고요, 빙 있고, 맵스 해서 true로 돼 있죠? 맵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KR 파일에서 기본적으로 GPS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파노라마를 V2O로 만들게 되면은, 그러면 GPS 데이터가 각각의 씬마다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가면서 자동으로 이 V2O 시킨 채팅의 맵 부분의 옵션이 True로 되어 버리는 겁니다. 만약에 파노라마 이미지에 GPS 데이터가 안 들어가 있으면, 그러면 각각의 씬마다 이 GPS 데이터 부분이 비어 있는 상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스킨 세팅에서 이맵 부분도 펄스가 되는 거예요. 이 펄스를 해버리면 이제 지도 아이콘이 컨트롤러에서 이제 지도 아이콘이 안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일단 펄스로 고칩니다. 그리고 저장. 그렇게 하게 되면 다시 한번 띄워보면 그러면 이제 구글 맵 버튼이 사라졌죠.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제가 만든 구글 맵 플러그인을 넣어서 바로 지도를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아주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구글 맵 플러그인이 있다면은 이 PG, GMAP 폴더를 통째로 복사한 다음에 작업하고 있는 V2어 폴더에다가 붙여넣기를 한다 하고, 그 다음에 이 폴더 이름을 그대로 복사해서 V2어 SML 파일에 V2어 SML 파일에 이런 식으로 인클루드를 시킵니다. 그러면 작업은 다 끝난 거예요. 저장을 해서 다시 이제 파노라마를 띄워오면 이미 GPS 데이터가 SML 파일에 각각의 씬별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왜냐면 파노라마 원본 안에 GPS 데이터가 들어가서 그것을 KR파노의 V2O 파일로 만들게 되면 자동으로 이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즉 파노라마 이미지 안에 GPS 데이터가 들어가 있으면 아무것도 신경 쓸 필요 없이 만들어진 SML 파일을 열어서 맵 부분을 펄스를 만들어 놓고 단순히 이렇게 제가 만든 구글 맵 플러그인을 인클루드하는 태그만 파라미터만 작성을 해둔 다음에 저장을 하면, 그러면 다시 새로 고침하면 이런 식으로 바로
바로 이렇게 구글 맵이 뜬다는 겁니다. 작업이 상당히 쉽죠? 정동 위치도 이제 성당 위치. 위치를 보면은 지금 여기 성당 본체거든요? 성당이 건물인데 정확하게 위치를 향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클릭하면 이 건물이 바로 전주대건 신협이라는 건물인데요. 그 건물이 가운데 왔을 때 정확하게 가운데를 보고 있죠. 그렇죠? 정확하게 이 건물을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여기가 이제 전동신당이고 여기가 한옥마을인데 한옥마을 또 클릭해서 보면 한옥마을에서 이 건물이 이제 복집입니다. 복집이 가운데 오면 정확하게 가운데로 레이더가 향하게 돼 있죠. 자, 이렇게 작업을 하면 뭐 다른 거 신경 쓸거 없이 아예 그 파노라마 이미지 안에 GPS 데이터도 넣고 북촌도 정중앙으로 맞춰서 렌더링 작업을 해서 파노라마 작업을 했으면 이렇게 구글 맵을 집어넣는 방법은 상당히 쉽습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작업하지 않고 최종적으로 그 구글 맵그 제가 만들어진 이제 구글 맵 열기라는 버튼을 해서 이 안에서 이제 직접 그 북쪽 그 위치 값도 맞춰주고 그 다음에 그 파노라마의 GPS 데이터도 찾아서 직접 SMA 파일에 입력해서 그렇게 작업을 해도 되지만은 그게 번거로우면 파노라마 이미지를 아예 처음부터 파노라마 이미지에 GPS 데이터를 넣고 정북에 가운데 오게끔 작업을 해놨으면 그러면 지금 한 것처럼 쉽게 작업을 구글 맵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다 만들었으면 이 버튼을 없애야 되거든요. 버튼을 없애는 것은 PG GMAP 플러그인 안에 그 안에 보면은 pggmap.sme 파일이 있어요. 이것을 이제 텍스트 에디터를 열면 그 안에 이제 몇 가지 이제 옵션이 있는데요. 여기서 에디트 모드를 이제 이거를 플러스를 하게 되면 그래놓고 저장하면 얘는 이제 이 버튼은 저기 구글 맵을 열어서 편집할 때만 그 GPS 데이터를 찾고 그다음에 레이더의 방향을 수정하고 그럴 때 편집하라고 필요한 버튼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그 웹에다 올릴 때는 얘를 없애야 되거든요. 없애는 방법은 지금 보는 것처럼 그 pggmap 그 파일 SM 파일에 에디트 모드 옵션을 플러스로 하게 한후 저장하면은 한후 그렇게 저장하면은 이제 이 버튼이 없어졌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제 띄울 때 옵션에 보면 지도 타입도 있고요. 맵 타입도 있고. 여기 보면 맵 타입이 노멀로 돼 있죠. 얘를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뭐 위성 사진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 스테빌리티든가 뭐 그거 하이거 어쨌든 그 옵션으로 설정을 해주면 되고요. 그다음에 웹 줌이 지금 16. 처음에 맵이 열렸을 때 얼마만큼 확대로 단계로 열리게 할 것이냐. 이게 아마 1에서 24까지인 게 있을 거예요. 그거는 이제 구글 맵그 API 부분을 살펴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웹 하이드는 처음에 맵이 그 열렸을 때 이게 이렇게 닫혀 있는 상태로 열리게 할 것이냐, 뭐 그런 거고요. 지금은 이렇게 열려 있는 상태로 뜨게끔 된 거고요. 그다음에 so all mass pop 이 부분은 처음에 파노라마가 열릴 때, 이건 저기 그 파노라마가 여기 지금 세 개의 핫스팟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핫스팟이 전부 다맵 안에, 즉이맵 크기 안에 이 핫스팟들이 다 보이게 할 것이냐. 만약에 이게 이제 더 많은 영역을, 그러니까 전주뿐만 아니라 뭐 부산도 있고 그러면은 그 지도가 더 줄어들어 갖고, 그렇죠? 모든 핫스팟이 보이게끔 뜨겠죠. 그래서 현재 내가 만든 핫스팟이 처음 지도가 떴을 때 모두 다 보이게 할 것이냐 할 때는 얘를 그 트루로 하면 됩니다. 트루. 그 다음에 맵을 올렸을 때 맵에다가
맵의 핫스팟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이 풍선말 있죠? 이 풍선말이 나오게 할 것이냐 안 나오게 할 것이냐 부분은 바로 툴팁 메스팟 부분은 플러스로 하면 안 나오는 거예요. 풍선말이 안 나오는 거고 트루로 하면 나오는 겁니다. 그다음에 맵 보드에 관련된 거, 맵 보드 두께, 맵 보드 이건 두께고요. 이 픽셀로 지금 돼 있는 거고요. 두께가 지금 어떤 부분을 얘기하냐면 요 부분이거든요. 테두리. 테두리가 지금 설정은 기본이 제가 해놓은 게이 픽셀로 돼 있고 여기는 맵 색깔, 테두리 색깔, 그다음에 맵 테두리의 투명도. 그다음에 처음 떴을 때 배경 색깔. 그다음에 이거는 이렇게 마우스 오버 됐을 때, 이렇게 마우스 버튼들의 마우스 오버 됐을 때 백그라운드 이제 색깔이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풍선말의 텍스트고요. 그다음에 이건 레이더 컬러가 지금 흰색으로 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빨간색으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요거를 0000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는 이제 레이더 컬러가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옵션에서 기본적으로 제가 만든 PGMaps SMA 파일에 들어있는 PGMaps 세팅의 옵션을 가지고 몇 가지는 여러분들이 취향에 맞게끔 설정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미 만들어져 있는 파노라마 이미지에, 즉 이미 렌더링된 파노라마 이미지에 GPS 데이터를 새롭게 넣고, 그리고 그걸 V2O로 만들어서 제가 개발한 PG 구글맵 플러그인을 사용해서 구글맵이 포함된 파노라마 컨텐츠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여기서 사용된 HDC라는 프로그램은 지금 보는 것과 같이 그 이미지 작업을 한다든지 어떤 그 이미지의 데이터를 관리하고 하는데 상당히 제가 써보니까 편리하고 속도도 빠르고 어쨌든 지금까지 써본 뷰어 중에서는 가장 저한테는 편한 것 같습니다.